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어? 머리가 참 좋은 예. 사람이고, 내가 뭐 어떤 행동으로 하기 전에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을 정도로 많아요, 생각이. 응? 그래서 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야.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리고 의심병이 많아. 의심병. 누구를 함부로 믿지를 않아. 아, 그건 맞아요. 누구를 사람을 함부로 믿거나 누구 얘기를 함부로 믿거나 하지를 않아요. 내가 확신하지 않는 일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 사주야. 그래서 그런 사주 좀 꼬장꼬장하다 그러지, 깐깐하다 그러지. 사주 자체가 그런 사주야.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있어야 되고,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나랏 녹을 먹어야 되는지 이래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비유장이 안 맞으면 못 있어요. 비유. 그 회사에서 지냈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자꾸 태클이 되고 구설 시비가 따르고 직장 시비가 따르면 그거 못 있는다고. 본인은 뛰쳐나와야 되는 사주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많이 눌러 있는 것 같아. 눌러놓고 참고, 눌러놓고 맞아요. 참고, 지금 그게 반복적이야,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 죽어, 그것 때문에. 응? 문제가.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사주가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또 옮겨도 똑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그죠? 편이고요. 그래서 네. 혹시 사업을 하면은 괜찮은지 그것도. 사업하기 깐깐한 사람인데. 그래요?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벌리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벌렸어야 됐어. 근데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은 했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사업을 과연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나는 성공을 할 거야라는 확신보다 약해요. 그 불안감이 더 커요. 그래서 나는 본인이 어차피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 있는 게 좋겠다. 뭐 직장에서 잘려내가고 잘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지는 않아. 근데 본인이 지금 고민이라는 거지. 괜히 싫다는 거지. 맞아요. 자꾸 부딪히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본인이 지금 마음의 갈등이라는 거죠. 근데 또그 어느 순간을 넘기면 또 괜찮해. 괜찮해. 이렇게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어. 그냥 지금 네. 이직 같은 거는 괜찮나요? 그냥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직장에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직이나 변동이나 뭐 이거는 안 보여요. 본인이 그냥 이때까지 반복적이었잖아. 그냥 누르고 참고 또 누르고 참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죠? 그 올해 초에 한번 이직은 잠깐 했었는데 다시 원래 그죠? 직장으로 그렇게 안 돌아왔거든요. 돼. 그냥 여기 있으세요. 똑같다고. 아까 말한 거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나 내가 얘기해 주는 거나 똑같아. 다른 데를 가도 똑같은 경험치. 그러니까 있어요. 안 맞는다고.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랬어. 그냥 직장은 있는 대로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본인 사주에 한 가지 나쁜 게 있어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나와요. 본인이 지금 뭐 결혼은 하셨을 테고 자손도 있을 테고, 그죠? 근데 지금 가정사가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 다툼이 많거나 부딪히는 게 많거나 이게 좀 있을 거라는 그거 가기 전에 그냥 서로 누르거든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제 크게 번질 것 같다 그러면 딱 눌러놓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혼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혼수가 있고, 그 이혼수라는 게 자손으로 이혼수라는 게쭉 올라가다 보면 그래요. 쭉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선산이 됐든 산소가 됐든 뭐 어떤 자리가 됐든, 그러면 그 윗대에도 가정을 지키고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본인의 집안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거 지금 이혼을 거 지금 더 많이 하셨단 얘기야,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본인에도 그게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고, 산소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조상님들한테 좀 죄송한 느낌도 들고 안 좋으니까. 네, 뭐 앞에 이게 또 개축사도 있고 막 냄새도 나고 그쵸, 시끄럽고 그렇죠. 안 좋아요. 네. 산소는 그래서 산소를 이장을 하시든지 네. 어떻게 하셔야 돼. 왜 그 윗대로 가자 그랬잖아 내가 본인한테. 네. 그러면 그 윗대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손을 갖다가 어떤 조화도 주고 자손이 편하지가 않잖아. 자꾸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편안해야지 자손이 뿌리를 내리잖아. 근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바람일 수도 있고 조상의 바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히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죠. 산소에 대한. 그렇죠. 있죠. 당연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장한 것보다는 납골로 모시고 네. 이러는 게 더 많잖아요. 네. 상황이 요즘에 자손들이 제사라는 뭐 거기에 대한 큰 의미도 갖고 있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어떤 산소나 이런 산벌전은 분명히 있어요. 본인 내내 집안으로다가 네. 그렇게 쭉 그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인도 역시 가정사를 잘 다스리고 사실을 지어야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직장의 문제는 그냥 참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똘똘한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해. 어떤 이해를? 일적으로가 됐든 네. 조금 써야 되는데 네. 너무 본인의 고집적인 게 세. 아, 네. 본인의 고집적인 거, 내 생각, 내 아집, 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꼬라지가 나는 거야, 직장에서. 마찰이 생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좀, 그런 성격은 조금 죽이세요. 예. 좀 죽이고. 자식이 있잖아. 예. 자식이 있으니까. 나만 보는 자식들인데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죠? 내 승질대로면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어요? 뭐 와이프랑은 뭐 그냥 제가 계속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야죠. 꽝 하면 터져야 되는데 이 집은. 아. 꽝 하면은 터져야 돼요. 왜 그게 터지냐? 둘 다 누르잖아, 둘 다. 둘 다 안 싸우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잖아. 너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이건 터져. 뭔가 어떤 결말을 내야 돼. 라는 걸 두 분이 아실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 다 꾹 누르는 거잖아.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눌러가야죠. 눌러가야죠. 이혼하실 거야? 이혼 안 했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혼을 누가 작정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잖아요. 근데 집안 내력이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내력 때문에도 그러고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그래. 근데 이 집은 조상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 예, 아버지가 이혼하시면서 이제 그죠? 제가 제사를 모시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그래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형제지간에도 각자 각자고. 예. 그죠? 맞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형국이고, 네. 이때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본인 내에서 시급한 문제는 내 조상님들을 잘 어떻게 받들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 또 가장 더 큰 문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더가.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죠? 개가 귀신을 쫓는 거 아시죠? 아, 그거는 몰랐어요. 개들은 귀신을 본다고 그랬어요. 아... 귀신을 쫓아요. 그럼 그 위에 분들이 편안하게 계시겠어요? 아니겠죠. 시끄러워서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네. 위치예요. 네. 그런 위치니까 안 돼. 어떻게 그거는 집안 식구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하셔야 돼. 그래야 내 밑에 자손들도 내 자손들도 잘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버럭버럭 할 때가 있을 거야, 본인. 네. 그냥 뭐 누가 어떤 자극을 나한테 줘서가 아니라 네. 내가 그냥 막 버럭버럭
그냥 생각하다 보면 그죠? 네. 막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막 짜증 같은 게 막 불러. 그죠? 네. 그런 게 그런 어떤 다 뿌리의 영향이에요. 그런 영향들이. 저는 이제 제가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그러니까 성격이 좀 꼼꼼한 건 아닌더라도 좀 이제 많이 이제 알려고도 하고 가르쳐 주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 많이 안 찬다고 해야 되나요? 성내. 네, 그래서 앉아서 저도 이제 직장을 좀 옮기면 좀 더 좋은 회사를 가면 좀 이렇게 만족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갔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도 이력서를 하나 또 큰 회사에 썼어요. 근데 거길 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갈 수는 있어요. 제가 가게 되면 이직은 제가 근데 후회하셔요. 또 아, 똑같은 후회를 맞아요. 안 돼요. 더 안 돼요? 응. 지금 직장보다? 응. 그럼 그냥 있으라고 했잖아요. 응.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자리만 옮겨지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만약에 똑같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2학년 돈을 더 많이 훨씬 많이 주는데 월급을 더 많이 주는데 네. 그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응.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지금 직장은 이제 제가 좀 입지가 있어요. 네. 공채 뭐 하여간 네. 여러 가지 경력직인 것 뿐이고 이 회사에서 제가 얼마나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있으라잖아. 아. 아, 근데 회사에서 저를 그렇게 있어. 그런 또 분들이 따라주면 되니까 그냥 있어. 뭐하러 월급 그거 내가 여기 조금 참고 있어서 더 나 내 없던 입지가 더 높아지고 나아지면은 이게 난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월급 조금 더 준다. 있으라고 아까부터 아, 말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있으세요. 혹시 그리고 시험운이 혹시 있나요? 무슨 시험 보려고? 제가 이제 기술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좀 이렇게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간소한 차이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운이 이제 없으면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더 하세요 공부. 네. 뭐 어떤 기술직적인 거야? 네, 제가 토목 쪽이거든요. 통목 기재 기술사를 취득을 하려고 계속 하세요. 계속 안 돼가지고 꼭 총점 몇 점 때문에 꼭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시험 봤어? 지금 2주 전에 한번 봤고요. 어. 이제 올해 8월에 한번 또 시험이 있어. 올해 떨어져서 2주 전에 본 거? 아, 그건 아직 결과 안 나왔어. 어? 올해는 시험은 있는데? 아, 그럼. 올해는 시험은 있어. 어. 그건 이제 6월 말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어. 올해는 시험은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응, 하세요. 뭔가 자기 개발하는 거는 뭐 괜찮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언제 꼼꼼한 사주람. 아죠? 이거나 잘하세요. 제일 큰 문제는 그 문제예요. 아시겠죠? 상출해서 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제일 어른이 아버지니까요. 다. 아, 집안에? 네.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얘기를 했는데 또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이제 는 이혼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작은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이제 바람놓고 막 작은 아버지가 아 왜 작은 엄마가 왜?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렇다고 또 작은 엄마 말을 듣는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제사 안 지내잖아. 네, 제가 지금. 근데 왜 그래? 이제 기가 좀 세시다고 해야 되나? 대구 분이라서 항상 이제 또 작은 아버지가 좀 이런 표현하기 좀 뭐한데 변변치가 못해요. 젊을 때 좀 이제 건달생활 같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엄마 만나서. 아버지 주장으로 하라 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주장 분명히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 자손 생각에서는 아시겠죠? 예. 네. 됐죠? 예. 고맙습니다. 끝.